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마지막 편, 제30편, 시크릿 아로마 향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수 사업에 손을 댄건 2010년도였어요. 저하고 거래를 하고 있던 최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합니다. 황 사장님, 한가하시면 코엑스몰 엔터식스에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200만 원씩 매출을 올리는 담합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바로 이제 코엑스를 갔어요. 한 매대 한 군데에서 그 정도 200만 원을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식스에서 가보니까 그 매장 앞에 매대 두 개를 갖다 놓고 향수를 팔고 있었어요. 매대 안에 12개의 향수병이 이렇게 걸려 있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골라요. 그러면 조그만 5mm병, 10mm병 여기에다가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5mm병은 5천 원. 그리고 10ml병은 만 원에 그렇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 향수의 종류는 장미향, 머스크, 일랑일랑, 자스민, 진저 스파이시, 그리고 프레쉬 그린 여섯 종류를 그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생한테 물어봤죠. 이게 진짜 그렇게 잘 팔리는가? 그래서 향도 맡아볼 수 있어요? 네, 샘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우리 향수 사러 가면 이런 조그만 종이에다 통 묻혀서 이렇게 향기를 맡게 하잖아요. 향기가 되게 좋네요. 많이 팔리겠어요? 네, 요즘 인기가 아주 좋아요. 이러지,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판매한 금액이 30만 원 넘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저번 주 토요일 날에 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바생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네요 하면서, 일랑일랑 오일하고, 로즈향 5mm 두 개를 이제 사가지고, 다음날, 상품팀 담당자가 있는 이제 사무실에 가요. 마침 그 담당하는 이제 박주인님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매출에 신경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죽겠어요. 위에서 자꾸 쪼아대요. 그러니까 팀별로 이제 그 상품팀 매니저들은 자기가 올려야 할 매출 목표가 있어요. 뭐 수수료 업체에서 올리는 수수료 매출, 그리고 아니면 물건을 이제 직사입해서 올리는 뭐 위탁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목표량이 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고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영업사원은 결국은 매출로 승부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전년보다 매출이 더 좋은데 왜 자꾸 나를 쪼아?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50% 밑으로 매출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나 매대 3개 나가게 해줄 수 있어? 기프트 매장, 투모로우 매장, 그리고 사파리 매장 앞에 3군데. 사장님 뭐 좋은 거 있어요? 짜잔 하면서 호중해서 향수를 꺼냅니다. 이게 요즘 코엑스에서 엄청 잘 팔린대. 그러니까 사장님 이게 될까요? 내일 같이 가볼래요? 나 얘기를 하니까 아, 네, 내가 같이 가죠. 내일은 같이 뭐 외근 같이 하고. 근데 사장님 저기 차대리님하고 친하시죠? 친하죠? 그럼 차대리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죠. 그래야지 컨펌 받기가 쉬워져요. 매출이 너무나 매출이 안 뜨니까, 이제는 이제 좋은 거 있다 하면 무조건 뭐 출장 가는 거죠. 외근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박주임하고 차대리하고 코엑스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보고, 막 이제 반응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자기가 위에 제안서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서하고 샘플을 먼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 아이템을 얘기해주신 이제 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 회사가 어딨냐, 그쪽 회사한테 내 얘기를 잘 해달라, 나를 좀 띄워줘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쪽을 상담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왜최 사장님이 그 회사와 관계가 깊은 게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향수 원액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조향을 해가지고 그쪽 회사에 미팅 약속을 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에버랜드에서는 바로 컨펌이 났어요.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물건 입고시키고 이제 영업을 해라. 알바생 뽑고 뭐 하고 매대 준비해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향수 회사에 미팅을 잡고 삼성동 본사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화 통화를 다 하고 가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내가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담당자이신 신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세팅된 매대 3개, 에브랜드의
그 전날까지 입고 시키고 대금은 이걸 15일 날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대당 400만 원 있으니까 제가 3대를 주문했으니까 1200만 원을 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보러 이제 접견실에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자기네 사장님이 딴 사람하고 상담하고 있으니 말씀 끝나시면 같이 모셔드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뭐 사무실도 그쪽 접견실 춥더라고요. 한 30분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신과장한테 얘기했죠. 사장님한테 내가 온거 말씀드린 거 맞냐. 그러니까 자기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근데 30분이 지나도록 또 그쪽 사정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화가 치밀었죠. 약속을 하고 온 사장이고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바이어잖아요. 그것도 3대씩이나 1200만 원 한꺼번에 주문하고. 아, 내가 속으로 그랬죠. 이것들이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아, 분명히 내가 미팅을 잡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문 박차고 나가서 그 신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사장님한테 전달하세요. 나 지금 간다고. 다음 미팅은 우리 회사에서 하자고. 딱 그러고 나서는데 그 신과장이 그냥 황급히 그 사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장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자기 친구 찾아온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손님이 와서 이쪽으로 오시죠. 아 신과장 여기 사장님 샘플 몇백 개 드려. 저희 제품만이죠?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 그건 신과장한테 다 드렸고요. 네 혹시 어디서 판매한다고 얘기하셨죠? 그 사장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에버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아, 참, 그럼 많이 파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죠.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난 진짜 같지 않은,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바이어를 대하는 사람은 이거, 아, 이 사람이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세상에 바이어를 그렇게 대하는 사장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이 거래하는 회사 사장이 왜그 모양입니까? 바이오알기를 이렇게 푸드텍파도 되는 겁니까? 이는 곧 사장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초지종을 들은 이최 사장은 막 직접 화를 내면서 그쪽 회사에 막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신과장하고 얘기해서 미팅은 다 끝났고 처음 뭐 중요한 건 물건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향수가 이제 입고되기 전날 제가 그쪽 회사에 또 이제 확인 전화를 걸었죠. 내일 입고되는데 문제가 없죠?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사장님이 12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는 출고를 미루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입고 전날. 나는 이 회사 사장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과장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당신들은 진짜 국내 최고의 안테나 샵을 에버랜드나 안테나 샵을 손안 대고 코푸는 그리고 손안 대고 오픈하는 건데, 직원을 보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속을 이렇게 어긴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도 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장님이 돈 받고 주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했죠. 내가 이미 에버랜드에서 입장하는 결정이 나서, 내가 이거를 못 해내면, 뭐, 당신네들이 에버랜드를 치고 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런 양아치 회사들 많이 봤다고. 내가 그런 꼼수에 놀아날 것 같냐고. 내가 천이백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과장님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제안했지 않았냐고. 그 결제날에 결제해 뭐 에버랜드 결제날에 결제해 줄 수도 된다. 당신들이 쪽 제발 입점하게 해다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고. 만약에 내일 입고하지 않으면 내가 에버랜드에 있는 한은 에버랜드에 당신들에서 절대 입점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일 입고 안 시키면 당신의 회사 진짜 내가 하여튼 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꺼냈어요. 그 얘기를 꼭 전하라고 했어요. 거기 사장한테. 근데 이제 그 뒷얘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 회사를 구조적으로 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회사를 파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코엑스몰이라는 대단한 회사에 뭐 매대 하나로 뭐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해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팔리게 하는 거 모습 보여준 다음에 이런 회사를 탁 하면 당신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뭐 했는데 이거 10억에 사십시오. 이 회사를 매출은 뭐 1000억 올릴 겁니다. 이렇게 뻥을 쳐요.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프랜차이즈에.
내가 보니까 그 사장이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딱 그러는데, 뭐저 지방 어떤 뭐 방송국에 뭐 아나운서 뭐 출신인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은 뭐 퇴직금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한 것 같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인수금액이 한 10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장사는 어차피 잘 되고, 와 에버랜드에서 찾아오고 어디서 판권 달라 뭐막 이러니까, 그 분위기는 이미 그 사기꾼들, 프랜차이즈 사기꾼들이 다 띄워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했으니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뭐 방송국에서 뭐 아나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경험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 아니, 그 정도 됐었으니까 얼마나 어리게 봤어요. 그분은 내가 딱 봤을 때 65세 정도 되고 보였으니까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저는 어린 애로 본 거죠, 그냥. 결국엔 저는 이제 향수를 뭐 입고 받지 못했어요. 그래, 에버랜드 상품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 상수태 거듭 사과하고 박준과 차대리한테 얘기해서, 내가 다시 꼭 입점, 이 아이템을 입점을 꼭할 테니 제발 잘 받아라. 근데 자기네들도 위에서 윗분들한테 엄청 깨졌는데, 위에서 나온 얘기가 황 사장이 에버랜드 오래 있다 보니까 타송해져가지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앞으로 잘 관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제안하는 아이템이 손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다음날 이제 그 연결시켜준 그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에버랜드 입점이 취소가 됐고, 나는 진짜 너무나 열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최 사장도 성질이 열 받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쪽 최 사장은 거기다 전화 가자마자, 내 원액 거 입고 그 입고 시킨 거그 대금 달라고 하고 난리. 그 대금 저 기준에는 원액 공급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쪽 위에 사장은 뭐 어차피 뭐 다른 향수 아무렇게나 제조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최 사장은 향수 원액을 공급을 중단하고 자기가 아는 우리나라 향수 회사에 다 전화해서 거기다 원액 공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회사는 천연향을 이제는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수준 낮은 화약향으로 이제 제조를 하게 돼요. 근데 소비자는 금방 알죠. 화약 향기는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맡아보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차 안에 넣는 향기 같은 거뭐싼거 사서 딱 넣으면 뭐 운전하다 머리도 아프고 막 띵하고 막 이러잖아요. 화학 향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연향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 결국은 제품이 후지다 보니까 그 회사도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하고 이제 공중분해 됐어요. 그래서 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했죠. 에버랜드에 내가 다시 입점을 할 테니 향수 매대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공급해 달라. 그래서 그최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향수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뭐 매대하고 알아서 이제 구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에버랜드 뭐 전시관 매장하고 투모로우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데, 하루 매출이 20에서 30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최 사장님한테 내가 향수 회사를 차리고 싶으니, 이 회사를 차리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최 사장은 자기도 이 향수에 대해서는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저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준 거죠. 저는 이제 일단 향수 이름서부터 이제 지었어요. 시크릿 아로마 향수. 라고 이제 짓고, 그리고 향수마다 약간의 호감 가는 문구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로셔를 만들고 뭐 입간판을 만들고 했었죠. 그러니까 로즈 계열, 딱 쓰는 거예요. 로즈 계열, 부자로 만들어주는 향, 정신적인 피로를 없애 사회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스크 계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향, 긴장감을 풀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안정감을 준다. 일랑일랑 계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 향, 사양의 특징인 유혹적인 향으로 사랑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진저 스파이시 계열, 명예를 높여주는 향,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자스민 계열, 행운을 부르고 행복하게 해주는 향, 에너지와 활력을 불러일으켜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레쉬 그린 계열,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향,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 이제 그 향수를 제조를 해요. 제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잠이 안 올다 그러면 그 오일 그 비싸잖아요. 뭐 2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파는 오일을 베개 밑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려면 그 향기, 자스민 향기를 맡으면 이제 몸이 노곤노곤하면서 잠이 오죠. 그리고 운전할 때막 졸림이 온다. 그러면 뭐 페퍼민트라는 그 향을 약간 여기 목 뒤에서 약간 주물러주면 착! 그 잠이 확 달아나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오일들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조향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향수에 들어가는 거 원액은 알코올이 굉장히 상당수 차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조향해서 향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를 써가지고 그 향수병도 이제 큰 병에서 따라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모양 아주 몽환적인 그 색채로 상그 상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BI 작업을 이제 거의 그렇게 끝내고 향수 제품도 이제 소형 매대, 대형 매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코엑스 전시회하고 세텍 전시회를 나갔어요. 그냥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판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보였고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총판 대리점 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방식을 이제 고수했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도 이제 계획에 이제 기획에 들어갔죠. 근데 에버랜드 두 군데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매출은 점점점 계속 올라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코엑스나 세텍에서 전시장에서 제 제품을 본 사람들이 이게 진짜 괜찮은가 에버랜드에 확인하러 오는 거죠. 근데 확인하러 딱 오니까 사람들이 우 둘러싸가지고 이 제품을 막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맹점 문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땡땡땡 A땡땡이라는 회사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물론 제가 전시회 했을 때도 찾아왔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기네들한테 소형으로 세트로 납품을 하면 자기네들이 5개 케이블 방송에 광고를 하고 전국에 샵인샷 형태로 대리점을 모집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를 방문을 해서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러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 회사는 여러 가지 제품으로 그렇게 대리점 모집을 해주고, 뭐,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의 이제 담당자나 그쪽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시크릿 아로마 향수는, 대박은 아니다라도 중박은 칠 거다. 중박이면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실사를 마치고 제품 확인하고, 저는 회사 확인하고, 그래서 소형 세트를 이제 30만 원에 납품하기로 납품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A땡땡이라는 회사가 그런 케이블 TV에 이제 나가고 어디에 이제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에버랜드에서 광고를 찍게 매장을 섭외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버랜드는 웬만해서는 에버랜드 내에서 광고 찍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줘요. 특히 저처럼 이제 아주 소기업, 작은 기업이 한다고 하면 안 해주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밑져야 본전이라고 말은 해봐요. 그래서 마케팅 팀에 이제 안면 있는 김대리라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안, 뭐 되겠어 이게? 딱 하는데 에버랜드에 처음에 들어가면 나오는 매출이 오른쪽 편으로 좀 가다 보면 홈기프트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쪽 매장에서 매장을 1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 줄 테니 1시간 동안 촬영을 하라고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김대리한테 이런 일이 제가 에버랜드에는 없었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에 장애인 2,000명이 캐리비안 베이에 이제 놀러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모두 공짜로 타투를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을 때 제가 그냥 쿨하게 그걸 2,000명 다 해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필을 했대요. 위에 분들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 회사다. 그래서 위에 선에서 이제 촬영 허가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먼저 퍼플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별로 큰일이 아니었어요. 2,000명한테 그 타투를 해준다는 게. 왜냐면 그때 성수기니까 저희 타투를 해주는 저희 알바 직원만 10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명이 다 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2평년 중에 500명 하면 많이 하는 거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한 300명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저는 제가 영업하는데도 그렇게 지장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원가도 물장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타투는. 물로 식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제가 피해보는 금액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프트 매장에서 광고를 찍냐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대리점주와 손님 이거 다 연기자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좀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케이블 TV의 일정표에 따라서 이제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던 1차 물량이 다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물량을 이제 제조하려고 이제 좀 텀을 둬가지고, 2차 물량이 다 풀려야지 이제 저도 2차 물량을 이제 제조를 하니까. 그런데 2차 물량을 제조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중국 위엔화가 두 배가 뛰고, 주재료는 알코올 값이 1조 배가 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은 계약인지라, 납품 계약대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팔릴 때마다 저는 계속 손해를 본 거죠. 그 A땡땡이라는 회사는 광고비를 한 2억 원 정도를 썼고, 외주 용역을 대리점 개설팀을 외주 용역을 써요. 그리고 그 대리점을 개설해주는 그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이 샵인사도 개설됐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300만 원을 받아요. 대리점 창업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서 300, 그리고 1000만 원을 낸그 가맹점주는 이제 물건을 그만큼 이제 받고, 또 마케팅을 지원해준다 어쩐다 이런 거에 막 하죠. 대리점이 그렇게 해서 100개가 개설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리점 개설비 뭐 3억과 내가 물건값 2억을 제외하면 10억 매출이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한 3, 4개월 만에 3억을 벌었어요, 위에 회사는. 근데 저는 2억의 빚을 지게 됐죠. 왜냐면 원가가 너무 올라와서 팔적마다 제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리점 100개가 이제 개설이 딱 되고 난 다음엔 접더라고요. 더 이상 대리점 개설팀을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 개설팀이 이제 개설을 안 하니까. 그리고 대리점 개설팀에서는 자기네들 관리도 해주겠다 해놓고 없어졌잖아요. A땡땡이라는 회사를 내가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대리점 개설팀은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그러면 100개 대리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제조원, 한번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있겠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뭐, 울며 불며 막 난리를, 뭐, 나 사기라고 날 고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리점주들은 저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 A땡땡이라는 회사의 그 용역, 그러니까 A땡땡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영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 대리점주한테는 원가에 계속 그 공급을 해줬고, 그리고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죠. 저도 어차피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기꾼들이 껴있는 거예요. 대리점을 그 프랜차이즈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10억에 팔은 그 사기꾼들, 그런 선수들, 그리고 이렇게 광고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계속 뭐 관리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안전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갖고 있던 저하고 그 1000만 원의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하여튼 저는 제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그 대리점을 개설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원가로 계속 향수는 공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정말 사업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뭐 예측할 수 없는 뭐 환율, 원자재 가격의 폭동, 뭐 이런 걸로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까, 단한 번의 이 판단 실수가 이렇게 몇 억도 손해를 보기는 하는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위험 요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2%로 봤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허망했지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다시 정신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뛰어야 하는 게그 사업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2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뭐더 열심히 해서 이제 그 돈은 뭐 거의 다 갚았죠.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이게 이제 책 나온 지가 2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걸쳐서 제가 1편서부터 30편까지 이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영상을 볼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덜 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한 그거겠죠. 좀더 이제 이
편집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거가 나왔을 거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가 쓴 책이 여러 사람들한테 팔려서 많이 읽혔고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는 분들도 많으셨으니까 아무튼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콘텐츠 좋은 아이템 가지고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